네, 오늘 김민수 대표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개장 전에 이슈는 실적을 잡아오셨어요. 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조만간 또 시작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부분들 짚어봐야 할지 쭉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네. 볼까요? 3분기 실적을 보면서 아쉬운 거는 시간이 참 빨리 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뭐좀 있으면 추석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찬바람 불면 크리스마스죠. 올해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축하드립니다. 한살더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반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된 얘기들이 또 이제 또 연말 이제 이번 달말 그리고 또 다음 주 초가 되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미리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실적이 잘 발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또 지표들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네.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왜 제조업 지표가 중요하냐면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과 연관될 수 있는 지금 제조업 지표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이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다 괜찮죠. 우리는 네. 코로나 끝났다 뭐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감은 붙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지표상으로는 좋게 나오고 있다는 관점들 그리고 또 미국도 이제 50대를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수출의 기대감은 살짝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 한국의 BSI를 살펴보게 되면 충격은 받았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지금 그 전에 코로나19 사태 수준까지는 간다고 보긴 힘들어도 한 70대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업들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하반기는 키워드는 회복이 아닐까 이런 네. 관점 쪽에서 지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이 BSI 같은 경우는 100위 기준인데 네. 한참 밑에 있네요. 그러네요. 원래 전부터 그렇게 쏙 좋지는 못했습니다. 예. 80도 못 갔었어요. 그 네, 그렇죠.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지금 네. 심리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버티는 게 어디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상반기 실적도 잠깐 보게 되면 뭐 상반기 실적은 엉망이었었죠. 특히 코스피는 영업이익 순이익 뭐 24% 34%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다음에 코스닥이 좀 나았다라는데 무게를 두는데 뭐 나도 여전히 그 감소세는 네. 20, 30%대였죠. 근데 이제 3분기를 바라보는 흐름들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조금 3.9% 줍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한 15% 순이익은 한 22%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좋은 수치로는 해석할 수 있는데 또 안 좋게 해석한다라고 되면 매출은 떨어지는데 수익성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구조조정한 그렇죠. 거죠. 뭐 저희 그 좋게 이야기하면은 효율화 시켰다는 것이고 그렇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잘랐다는 얘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비용 통제를 통해서 오히려 어떤 수익성이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과연 좋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문제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 또 같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지는 일단 지켜보셔야 될 텐데 그나마 시장은 안도는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쪽도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이제 올해 그 이 실적들을 볼 때 상반기가 픽아웃하고 네. 하반기로 가면 좀 슬로우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계속 나온 뉴스들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좋아가지고 네네. 뭐 10조, 11조 얘기 나오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어젠가 그젠가 우리가 이제 그 뉴스 시간에 한번 살펴드린 게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나온 기업 경영 분석 네네. 그걸 가지고 본다면 언택트와 콘택트를 나눠봤을 때 네. 언택트 쪽이 확실히 좋고 네. 또 제조와 비제조를 나눠보니까 비제조가 훨씬 낫고 그쵸. 그다음에 대형주 소형주를 나눠보면 중소형주가 오히려 좀 낫고 이런 식의 이제 상반기에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네. 하반기에도 이게 이어지느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조가 여전히 하반기 때도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안 좋았던 부분들이 얼만큼 회복되느냐 네. 이 부분도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3분기 주요 업종별 기상도라고 해서 물론 이 해 뜨는 게 많았으면 좋겠지만 뭐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만 특히 의료정비 관련된 서비스 이쪽은 자, 또 여전히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 쪽에서 바이오 쪽과 같이 지금 대표적으로 뭐 진단키트 관련된 쪽도 거의 여기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지금 바이오 쪽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뭐 밸류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실적 자체들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좋아졌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또 반도체 관련된 장비들 또 의외로 선전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변화도 같이 나오는 게 아닐까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서비스, 식료품, 뭐 거의 언택트 쪽에 부각받는 쪽은 3분기도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쪽인데 반대로 보게 되면 백화점, 도소매, 미디어, 호텔, 레저, 뭐 컨택트 쪽이죠. 이쪽은 네. 여전히 어렵다라는 쪽이 그대로 3분기에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나마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한 51개 업종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거나 흑자전환하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 쪽.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쪽 앞서 말씀드린 것 빼고도 이제 자동차가 아마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동차. 네. 현대차 요즘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죠. 수급도 좋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과 함께 또 의외로 전력 쪽도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유가 저비용을 어느 정도 좀 어떤 발전 비용에 반영됐다라는 것 쪽에서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고요. 또 증권 쪽도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내수 쪽, 소비 쪽 이쪽은 여전히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할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여기서 주식을 매수하자 이런 관점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네. 회복의 속도가 중요하겠죠. 그런 속도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싸다란 논리로 들어가기에는 좀 생각해 볼 게 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관점 쪽에서 뭐 관련된 쪽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 대부분 봤을 때 BBIG죠. 네, 여기서도 네. BBIG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게 제가 보기엔 시즌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8월달 때 나왔던 진단키트 관련된 수출 동향 보게 되면 의외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죠. 굉장히 뭐 그 많이 늘어났다고. 네. 원래는 이제 2분기까지가 수출 피크아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3분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네, 예, 예. 반전이 나오다 보니까 시즌이 지금 반응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독감과 관련돼서 동시 진단키트가 어느 정도 또 이제 성수기 시즌과 맞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또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시즌의 동향도 한번 관심이 좀 필요한 흐름으로 네. 나오고 있고요. 실적도 물론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인터넷 관련된 이제 더 좋은 비즈니스까지 카카오, 네이버 실적 좋아질 것이다. 게임 쪽에서 특히 위메이드는 뭐 2억이었다가 10억으로 변하다 보니까 뭐 300%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가 의미 있는 실적 변화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LG와 이런 쪽으로 실적이 변하다 보니까 어떤 추정치가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네 지금 전망치가 또 상향되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의외로 SMYG엔터, 엔터주에 대한 예, 시각들이 네.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쭉 보게 되면은 농심대상, CJ프레시오의 주르륵 다 음식료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또 뭐 J컨텐츠들이 CJCGV, 파라다이스 뭐 다 컨택트 쪽에서 이런 쪽은 또 적자가 확대되거나 이런 쪽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적자 확대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근데 의외로 KMW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생각보다 좀 그렇게 못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쪽도 약간 좀 의아하지 않은가.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실적이 제일 못 따라오는 게 KMW 그러네요. 같아요. 네. 계속 네. 이제 다음 분기는 이야기하는데 네. 3분기도 네. 일단은 예전에 저 보는 것 같아요. 저기 그 LG 디스플레이.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맨날 좋아진다면 좋아진다면서 이게 나올 때 되면 꽝꽝꽝 이렇게 됐으니까 뭐 최근에는 좀 바뀐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향되는 거, 하향되는 거 이렇게 봤고 저희 이제 뭐 좀 좋아지는 종목들도 구체적으로 봤고 그렇죠. 어느 쪽이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봤습니다만 실질적인 투자 관점에서 네. 전략과 연계해서 볼 만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그래도 좋아지는 거 사야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자동차 쪽 자동차 물론, 예 여전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가고 있는데 요즘은 기아차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그 이제 그 외국인들만 살 수 있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텔로라이드.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가 타보고 봤구나라는 시각을 봤구나라는 쪽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차의 탄력보다 좀 덜했기 때문에 기아차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회복세, 특히 아마 9월 달 말에, 그러니까 10월 초에 발표되는 9월 달에 미국의 시장 점유율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의미 있는 숫자, 만약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숫자 때 뭐 9%대나 시장 점유율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IT 관련된 쪽, 뭐 스마트폰 판매 회복세, 이번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의 개선의 가장 또 주역 중에 하나가 IM이다. 스마트폰이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도 눈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음식료 쪽 중에서 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쪽은 이번에 추석에 이동을 자제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못 내려가는데 어르신들 건강은 좀 챙겨야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선물을 건강기능성 식품 쪽으로 홍삼이겠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쪽을 좀 더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성수기가 아닐까. 관점 쪽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쪽도 좀 주목하고 있고요. 또 음식료 관련된 쪽, 그리고 화학 관련된 쪽도 아무래도 이제 비용을, 저비용을 반영됐기 때문에 수요가 살짝 살아나도 실적에는 큰 변화가 나오겠다. 거기다 2차 전지와 연계성까지도 생각해보게 되면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런 섹터 쪽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하고 IT, 건기식. 그러면 저기 그 KT엔진인가요? 홍삼이면? 근데 KT엔진은 앞에 진생이라고 붙은 뒤에가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담배가 너무 담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영향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면 또 홍삼한테는 동원 FM인데. 그렇죠. 차라리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기 참치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투어나. 그러니까 홍삼은 그냥 범용 같습니다. 홍삼 아니고도 건강기능식품의 범위가 워낙 넓어져서. 넓죠. 네. 뭐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주로 먹고 있는 게 비타민인데. 비타민 A, B, C, D부터 시작해서 다? Z까지요. 아침에 비타민 먹고 나면 배가 불러요. 그렇죠. 한 컵이죠. 네. 어쨌든 맞습니다. 그런 쪽도 좀 볼만하다라는 부분. 음식료가 또 생각보다 다 좋기도 하고요. 네.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 봐요. 네. 한 1분 정도만 코멘트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네. 이제 뭐 어제 그 물적 분할 이야기 나오고 나서 국권과에서 네. 나오고 있는 그 코멘트들을 보면 기업까지 변화하는 부분 없다. 오히려 더 이제 배터리 쪽이 순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업사이드로의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이제 갖고 계신 주주분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LG화학 어제 분사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사법시험을 준비합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물적으로 뭐 또 용돈도 주고 많이 또 심적으로 도와주고 했는데 나중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결혼은 딴 여자랑 합니다. 이런 심파극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LG화학이 중요한 게 LG화학이 과거 화학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돈 이걸 가지고 LG전지 2차 배터리에 쏟아부었죠. 근데 지금에서 이번에 이제 1500억 정도 영업이익 나고 이제 자립할 때가 됐다 보니까 이제 떨어뜨린다라는 관점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는 입장은 아니 내가 LG화학을 투자한 게 아니라 LG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했는데 그럼 분사되게 되면 LG 그 2차 LG 전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거 지금 이걸 지금 팔고 차라리 그때 IPO를 하건 뭐 어떤 분할이 됐었건 그쪽을 쫓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그런데 문제는 물적 분할 하더라도 네. 분할된 회사의 그 그렇죠.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저기 그 완전히 속된 말로 쌩까고 도망가는 건 아니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약간 배신감 같은 느낌이 드는 물론,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복잡하게 하냐. 우리 만나던 대로 만나면 되는데 그렇죠. 네, 자꾸 환경을 바꾸냐. 네.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